명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명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명자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들깨 버섯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섯을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새송이 버섯인데요. 이 버섯은 위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 버리시고, 거의 뿌리 아닌가요? 네, 배지 부분인데요. 이렇게 그 화분 같이 생긴데 부분은 잘라내셔야 돼요. 버섯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그냥 잡수기 좋은 크기로. 근데 생각보다 이거 도톰하게 썰어도 좋아요. 이렇게 끓이면 되게 뭐랄까요? 식감이 좋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마른 표고를 썼는데 혹시 말리지 않은 표고를 쓰실 경우엔 바로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약간 불려야 해요. 불려서 제가 물을, 물기를 꼭 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 부분을 여기 이렇게 따세요. 이것도 육수를 쓸 거예요. 그냥 같이.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꼭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칼을 여기다. 이게 만약에 칼이 위험하면 가위로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느타리 버섯인데요. 느타리 버섯도 깨끗하게 한번 물로 헹구셔갖고 이거는 손으로 그냥 이렇게 찢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들깨 버섯탕을 끓이면 굉장히 맛이 좋아요. 들깨가 들어가갖고 구수하면서 또 들깨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해잡수시면 건강해지는 영양가도 좋고. 이거는 팽이버섯인데요. 이렇게 밑부분을 이것도 이만큼 잘라주세요. 이제 이렇게 버섯은 다 준비되었어요. 그러면 버섯탕에 들어갈 고기를 제가 손질해 보겠습니다. 고기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이 들어갈 고기는 양지예요. 만약에 우둔살이 있으면 우둔살 쓰셔도 돼요. 기름기가 적은. 네, 기름기가 적은 걸로 하시면 좀 더 좋아요. 이렇게 들깨 버섯탕을 끓여놨는데 기름지면 좀 안 좋거든요. 우리가 지금 표고버섯도 이렇게 길이로 돼 있잖아요. 이 길이에 준해서 쓰시면 돼요. 아, 크기는. 고기도요? 네, 고기도. 이렇게 살짝 얼음은 쓰기가 좋은데 안 얼음은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편을 떠서 고기가 싫으신 분은요, 멸치 육수를 내셔도 돼요. 꼭 소고기만 저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것도 없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버섯에서 육수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맛있어요. 그리고 들깨가루가 또 맛을 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고기가 없다고 버섯탕, 들깨 버섯탕을 안 해잡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해잡수실 수 있어요. 고기 손질이 끝났습니다. 버섯탕에 들어갈 당근을 한번 손질해 볼게요. 근데 당근은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버섯이 하얗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넣는 거예요. 혹시나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사실은 감사탕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너무 하얘니까 제가 넣는 거거든요. 좀 딱딱하게 들어가는 게 이쁘죠? 그리고 대파. 대파는 살짝 버섯 썰기로 썰어주세요. 한 뿌리 정도죠? 네, 한 뿌리 정도. 마늘을 다져보겠습니다. 입자 그렇게 안 구워도 되나봐요? 그렇죠. 마늘을 곱게 다져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마 잎은 한번 닦아주세요. 물행주로. 네,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냄비에 들기름을 넣고요. 잘 손질된 소고기 그리고 버섯 다 넣으세요. 팽이버섯만 빼고 다 넣으시면 돼요. 들기름이 사이사이 다 잘 묻혀지도록요. 불을 올릴 거예요. 물은 안 넣어도 돼요? 물 넣어야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버섯을 볶으면 수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살짝 나올 때, 그때. 소고기가 살짝 익을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들깨를 생수에다가 들깨가루를 타주세요. 그리고 지금 버섯과 고기는 살짝 익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서부터 이 다 탄 들깨가루를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들깨가루가 밑에 붙어갖고 탈 수가 있어요. 바닥에 가라앉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체에다 치듯이 해서 국물만 살짝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뒀다가 제가 쓸 거예요. 그로 남은 들깨가루 나중에. 네, 나중에 이제 한 스푼 끓이고 나면 넣고 그럴 때 이제 다시마잎 그리고 마늘 당근 이렇게 한 스푼 끓이겠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지요? 네. 조금 싱거울 거예요. 그래서 국간장을 조금 넣고 나머지는 소금 간을 하는 거예요. 국간장을 한번 넣어볼게요. 버섯이 막 끓고 있잖아요. 이럴 때 팽이버섯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대파를 넣어주시고 자, 좀 전에 제가 걸러놨던 들깨 가루 넣으시면 돼요. 이제 지금 넣으면 밑에 가라앉아서 안 타거든요. 팁이네요. 그렇죠, 팁이에요. 마지막 들깨 가루를 넣는데 우리 집은 좀 더 넣는 게 좋아요. 그러면 더 넣으셔도 돼요. 간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네. 이제 간도 딱 맞는데요? 딱 맞아요. 그러면 들깨탕이 다 완성되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들깨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담아볼까요? 네. 네. 담아볼게요. 맛있겠죠? 네. 근데 엄마 들깨가루가 이렇게 좀 까먹
퀴티? 우리는 껍질을 제거 안 했어요. 아. 껍질을 제거 안 했어요. 아, 그래도 껍질채로. 색감이...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시중에 들깨가루가 나오는 건 껍질 안 한 건 아주 깨끗해요, 색깔이. 누리끼리하고. 그거 말하는 거죠? 네네. 그거는 껍질을 제거한 거고, 이거는 껍질을 제거 안 한 거고. 그리고 이게 들깨 버섯탕은 조금 더 국물이 뻑뻑해도 돼요. 버섯 들깨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겠죠? 네. 냄새가 어때요? 너무 부드럽고 고소하고 좋아요. 그렇죠.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 면에서도 좋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모두들 한번 끓여드려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